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2교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시 지원 전략 영역별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첫 번째로 국어 영역 학습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A형, B형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 이후 인문계, 자연계 공통시험으로 치러진 것이 특징이었죠. 아울러 난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신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등 변화를 보였는데요. 때문에 좀 더 밀도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기본 학습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가장 우선적으로 EBS 교재 활용과 기본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와 EBS 교재 연계를 고려해 봤을 때 올해 수능에서도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독서 영역에서의 고전시가와의 복합지문 형태, 또 인문 영역에서의 사회적 관점에 관한 지문 등을 분석해보고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훈련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법인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문법이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의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적 대별 학습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권 학생들은 긴 지문에 대한 독해 실력을 기르는 쪽으로 학습 방향을 잡아야겠고요. 또 고전, 화작, 문법 등 최근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또 특히 반복 학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중상위권 학생들은 과학 등 낯선 지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들과 답지의 서술 방식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학습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격 레이더, 다음은 수학 영역 학습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수학 영역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오답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나만의 학습법을 꼭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학습 포인트부터 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먼저 기본 개념과 필수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생활 문제와 증명 문제 등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답을 최대한 보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도 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학 영역의 경우 이번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유형 중심의 학습도 해나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적 대별 학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권 학생들은 고득점 문제와 쉬운 문제를 병행하는 학습이 필요하겠고 더불어 4점 문제와 같은 난도가 높은 문제는 시간과 관계없이 다양한 풀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앞서 언급한 수능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오답률이 높은 유형을 체크해본 후 학습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문제들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중하위권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 풀이보다는 기본 개념을 반복 학습해서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합격 레이더 끝으로 영어 영역 학습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어는 영역별 학습의 병행, 그리고 매일 실전 문제 풀이와 이해하는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 학습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작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은 EBS 지문과의 유사성을 낮춘 지문이 출제되어 당황한 수험생들이 좀 많았는데요. 올해 수능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도 EBS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독해 영역의 경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문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어휘 영역은 문맥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거나 독해를 하면서 단어의 뜻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성적 대별 학습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은 기출문제와 수능 기출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또 추론형 문제 유형 중심으로 변별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위권은 독해 연습에 집중하며 기본적인 문법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중하위권은 EBS 연계 교재 중심으로 학습하되 수능 기출 어휘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교시 합격 레이더, 오늘은 수시 지원 전략 두 번째로 영역별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영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